안녕하세요. 나만의 팩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 사용된 힐링탱크의 로직 중 자기 유지 회로로 작성된 로직을 set reset 명령으로 변경하는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만의 팩토리 힐링탱크와 티아 포탈이 준비되었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로 작성된 로직으로 1버튼 눌러 탱크를 채워보겠습니다. 티아 포탈의 자기 유지 회로로 작성된 로직을 set reset 명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set reset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입력의 논리 연산 결과가 1인 경우 set 출력이 1이 되며 입력이 0이 되더라도 set 출력은 1을 유지합니다. 입력의 논리 연산 결과가 1인 경우 reset 출력이 0이 되며 입력이 0이 되더라도 reset 출력은 0을 유지합니다. 로직을 변경하겠습니다. set 명령에는 fill 동작을 시작하게 하는 접점을 사용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1로 만들어주는 접점입니다. 여기서는 fill 태그입니다. 반대로 reset 명령에는 fill 동작을 멈추게 하는 접점을 사용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접점입니다. discharge start와 fill on delay stop 태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유지 회로를 삭제합니다. 수정된 로직으로 컴파일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수정된 로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필 버튼을 눌러 탱크를 채워보겠습니다. 필 버튼이 눌러지면 셋 출력이 1이 되어 탱크를 채웁니다. 타이머 TON에 의해 7초 경과 후 필온 딜레이 스탑 태그에 1이 되어 리셋 출력이 0이 되면서 탱크에 채우는 동작을 멈춥니다. 로직의 변경 전과 변경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